자, 구찬의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철호 골키퍼 김재우, 임동혁, 닐슨 주니어, 박건, 조범석, 안태현, 가만솔, 이시연, 장현수, 김윤도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을 상대를 하는 손해쿠시의 선수들 전투엔 골키퍼 박유환, 조유민, 이한샘, 김주엽, 이종원, 백성동, 장성재, 김명호, 치솜, 이양민 11명의 선수입니다. 자, 붉은색 유니폼의 부천FC 그리고 노란색 유니폼의 손해쿠시 오른쪽 그리고 부천이 왼쪽에 위치하면서 자 주심 입술과 함께 양팀의 27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재빨리 이어받으면서 장현수 두 선수의 호흡 올라가죠. 장현수 바라보면서 혼자 들어가죠. 오른발 슛 살짝 빗나갑니다. 네. 장현수 자 뒤쪽에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과감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슛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욕심을 한번 부려봤어요. 사실 드리블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네. 자 보시죠. 자, 네 이종원을 벗겨내면서 지금은 살짝 골라인 쪽으로 더 볼을 가져가면서 상대방 발을 피해 나가겠다라는 의도였었는데 네. 반대편 태클 아 이 태클은 별로 좋지 않은 태클인데 네 경기 재개 장현수 중앙에서 김윤도가 측면 쪽으로 안태현 거리를 잰 이후에 낮은 크로스 더 대죠 네 살짝 빗나갑니다. 아 자책골 될 뻔했습니다. 네 수원의 수비진들도 잘 대비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네. 아, 머리에 뭐 정확히 닿진 않았고요. 어깨 쪽에 살짝 스치면서 조금 전에 이 반칙 장면에서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이건 너무 좋지 않은 태클이었어요. 네. 가운데에서 있어요, 밀렸어요. 기회했습니다. 살아있어요. 맞춰. 골대를 끌어오면서 골대를 맞춥니다. 자, 수원의 유니폼을 입고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중앙에서 치솜 반대편 살짝 밀어놓고 오른발 크로스 휘어지면서 됐죠. 헤더 들어가고 와 오늘 경기는 수원 쪽에서 먼저 선제골이 나옵니다. 네. 백성동 자 오른쪽에서 과감하게 빠른 크로스를 올렸던 게 주요했지만 그 전에 골키퍼가 끊어낼 수 없었을까요? 다시 보시죠. 네. 밀어넣고 오른발 크로스 휘어지면서 아하 아, 이거는 대응을 잘못했어요. 네. 자 오른쪽에서 이양민 선수의 크로스 굉장히 날카롭고요. 네. 아 이거는 그래도 손끝이라도 끝이라도 좀 맞췄으면은 이렇게 완벽한 헤딩이 안 나왔을 텐데 그렇죠. 워낙 또 각도가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찰나를 이용해서 그 뒷공간을 노리면 되는데 계속 이제 비슷한 장면이 두 장면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지금부터라도 또 지켜보시죠. 네. 자, 깔린 땅볼 슈팅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최철원이 처리했습니다. 뛰죠. 측면 쪽 연결됩니다. 짧게 박스 안쪽에서 김병호 가운데로 이동 내주가 구성되는 손흥민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최철원 핵심은 김병호입니다. 맞네요. 네. 네. 자, 전반 30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되는 장현수 선수 그만큼 이제 전방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말론이라는 또 높이가 있고 힘이 있는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수원FC에 좀 더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송선호 감독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솜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돌아서고 있는 치솜 오른발 슛 오른쪽 골대 맞췄습니다. 치솜과 김병호 부천의 수비를 굉장히 힘들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부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김이 빠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네. 자,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었어요. 네. 자 반대편 좌측면을 한 번에 바라봤습니다. 볼 트래핑 볼을 내리면서 띄웠어요. 안태현 헤더 아우, 살짝 떴습니다. 네. 오늘 왼쪽은 굉장히 좋아요. 왼쪽은 좋아요. 네. 나가지 않았고요. 장성재와 안태현 골키퍼 최철원 깔렸어요. 왼발 슛 지금은 예. 최철원 골키퍼 좀 불안불안합니다. 네. 자 가운데에서 올라가죠. 부천의 공격입니다. 조범석 이번에 우측면에서 안태현 멀리에서 올라갑니다. 헤더 오른쪽 네. 살짝 자, 빗나가면서 또 한 번의 찬스를 부천이 놓칩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 양팀의 전반전 45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자 16분에 수원FC 쪽에서 먼저 선제골이 터지면서 1대0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인공이 백성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위권 안에 얼만큼 네.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느냐
그것이 걸린 경기이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기는 추격을 하는 팀들의 경기고 이거는 머물러 있는 팀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유지가 될지 관심 있게 이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반전 스코어 1-0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에 손FC, 오른쪽에 붉은색 유니폼에 홈팀 부천이 위치합니다. 충분히 말론 선수의 머리를 겨냥을 해볼 수도 있고요. 오른발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반대편 떨어지는 세컨볼 흘려보내면서 골킥. 슈팅 때리려고 거리를 쟀었던 말론이었어요. 네. 네. 자, 직공간 쪽 김병호입니다. 김병호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준이요. 김병호 끌어냈어요. 김병호 오른발 슛. 네. 나가립니다. 김병호기 때문에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대단한 돌파를 보여주네요. 네. 자, 서서히 볼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부천 가운데. 등지면서 가운데로 패스가 약간 짧았고요. 말론 먼 거리에서 오른발 때립니다. 깔렸습니다. 탑볼 슈팅 충분히 안을 수 있었던 전수현. 그리고 지금은 세트피스 코너킥. 자, 높게 올라옵니다. 뒤쪽에서 떨어지는 볼 발끝. 자, 지금도 또 PK가 아니냐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자, 또 한번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부천의 선수들인데요. 네. 유니폼을 확실하게 잡아당기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불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저렇게 잡아당길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아, 지금 조태쿤 선수도 있고 김지민 선수가 네. 잡아당긴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원팬들은 PK 네. 이제 VR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봅니다. 예. 자, VR 결과 찍었습니다. 펜트킥 PK. 부천이 중요한 순간에 귀중한 동점골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뭐 명확하게 잡아당기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심으로서는 좀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었고 네. 그리고 경고까지 받는군요. 김지민 네. 선수 키크는 말론.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페널티킥 말론 오른발 슛 들어가면 골. 네, 동점골 말론입니다. 네. 이번 시즌 8호 골. 야, 경기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수원FC의 수비가 굉장히 좀 아쉽죠. 네.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PK를 내주면서 동점이 되고 말았고요. 부천으로서는 이 PK를 하나 받음으로써 이 기세를 살려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네. 이제 경기는 또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 장성재 말론에게 앞서 걸렸습니다. 겹쳤어요. 부천의 공격 다시 밀어넣고 있는 수원. 어우, 왼쪽 뒷발로 김병호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하, 태클 마지막 순간에 네. 터치아웃. 김병호의 지금 패스는 뭔가요? 공중에서 맞은 거 아닐까요? 네. 네. 공중에서 반대발 뒤로 연결되는 힙패스였습니다. 자, 뚫어냈어요. 김병호 들어갑니다. 왼발 슛 오른쪽 나갔던 김병호의 왼발 슛. 오늘 총 2,879명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의 코너킥 백성동 올렸습니다. 자, 뒤로 치솜머리 왼쪽. 네. 자, 뒤에서 김병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치솜도 지금 상황에서 김병호 선수를 제대로 체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네. 네. 자, 지금 어떻게 이어질지 뒷공간입니다.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아니었고요. 박산 쪽에서 말론 더블 크로스. 이게 빗맞네요. 야, 이거는 맞췄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였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부천 입장에서. 아, 네. 김윤도였어요. 약간은 기다리는 볼이 됐어요. 네. 많은 부천의 팬들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문기한의 오른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부천의 프리킥 문기한 낮고 빠르게 흘러나면서 치솜 멀리서 못했고 왼발 슛 박상 쪽에서 비맞으면서 높게 떠올랐습니다. 자, 밀어넣었습니다. 김윤도 이렇게 주심이 휘슬. 양팀의 27라운드 모든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1로 양팀이 승점 한 점씩을 나눠갖게 됐습니다. 네, 뭐 후반전 막판에 뭔가 맞부딪히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양팀이 후반전에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네. 지금 뭐 승점 1점이 사실 양팀에게는 뭐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서로를 밟고 더 큰 걸 가져갈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예.